네, 안녕하십니까. 수능특강 19강의 첫 번째 지문입니다. 자, 수능특강 영어는 앞에 유형편도 있고 중간에 주제소설편이 있죠. 주제소설편이 앞에 있는 것보다 좀 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쉬운 유형보다 어려운 유형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천천히 해석해 두시고, 학교에서 내신 공부할 경우에는 반드시 차근차근 읽어 두시면서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면 6월, 9월 모평에도 변형이 돼서 나올 수가 있겠죠.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첫 줄입니다. Not to dresses or need. 맨 앞에 nothing이 나오면 참 문장이 어려운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nothing을 이제 표시를 할 건데요. nothing을 딱 표시를 하면 얘 말고 as하고 as도 함께 봐줄 필요가 있어요. as, as를 다 같이 봐야 되는 이유는 nothing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지 않고 any 대문자로 주어 자리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것도 뭐뭐하지 않다라는 전체적으로 다 부정을 해버리는 그런 문장의 구조를 이룹니다. 근데 얘만 혼자 나오지 않고요, as하고 as가 함께 나오고 중간에 형용사하고 부사를 구별하는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녀석 as 다음에는 비교 대상이 나옵니다. 이 글에서 비교 대상으로 뭐가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면 traditions, 전통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전통만큼 빈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빈칸에 나온다는 건 뭐냐면 부사인 profoundly 인데요 심오하게 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어떠한 것도 전통만큼이나 심오하게 우리에게 맞춰야 될 필요성을 제기하지는 않는다 라고 해석된 구문입니다. 첫 문장부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런 문장을 이제 서술형으로 선생님들이 한번 써봐라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수많은 학생들이 막 쓰러져 나가겠지. 응? 이런 구조는 잘 기억해 두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문장이다. 어떠한 것도 뭐뭐하지 않다. 비교 대상 부사 나온 거 잘 체크. 문장 돌아옵니다. 어떠한 것도 전통만큼이나 다른 사람과 함께 맞춰야 한다는 우리의 욕구를 제시하고 제기하는 것은 없어. 전통이 짱이야 라는 표현입니다. 전통만큼이나 강한 게 없어. 다음 줄. Traditions. 전통은 satisfy our need, deep emotional need for belonging. 병렬 구조 다음에 and create bonds not easily swayed 라고 적혀 있죠. 앞에 있는 문장, 전통이 문장의 주어인데 동사 두 개를 병렬화시켜서 첫 번째 만족시키고 두 번째 만들어요 되는 거예요. 뭘 만족시켰나 볼까요? 소속감에 따른, 우리가 어딘가에 소속한다는 깊은 감정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경우는 전통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용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쉽사리 sway, 흔들리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ed죠? 문법주의해라. 흔들려지는 겁니다. 쉽사리 흔들려지지 않는 본듯 단단한 유대감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전통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죠. 다음 문장 갑니다. Developed over time in a country, community, and family. 가족과 공동체, 국가 안에서 여러 시간 동안 발전되어지면서, 분사구문 보라색이었죠. 그 다음 전통이라는 것은 결국 문화의 근간을 이룬다. 비동사 다음에 the foundation, 주어의 tradition이니까 전통이 문화를 이루는 근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것이죠. While ritual is time alone with the soul. 어찌 보면 이 의식 같은 거 있죠. ritual, 의식이라고 하는 거, 그 상태, ceremony 같은 건 그 soul, 그 사람의 영혼, 어떤 사람을 기리는 데 있어서 거기에만 time alone, 그때에만 적용되지만 tradition, 전통이라는 것은 are the bonding glue of a group. 그룹을 하나로 묶어버리면 bonding glue. 본드도 본드고 글루도 글루야. 글루는 풀, 본드는 붙이는 거니까 유대시키는 풀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기리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잔을 한 잔 들어주고 아니면 장미꽃을 받쳐주세요 라는 거는 그 사람에 따라서 되는 개별적인 거지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룹을 묶어주는 하나의 풀과 같은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그런 무언가다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when we participate, 우리가 어떤 전통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not a but be 하게 되는 것이죠. not을 체크합니다. 체크했어요? 오케이.
법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데이 법비 문장으로 이렇게 적혀 있죠. 혼자 행동하는 것이 not 아니라 but in harmony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서 조화롭게 가는 거죠. In a common cause, belief or event에서 일상적인 cause 여기서의 cause는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적어놔야 돼. 대의 명분 큰일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 belief 믿음이 있죠. or event 어떤 사건 행사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통은 혼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The traditional singing of the star sprang the banner at the opening sporting event. 우리나라도 야구 같은 거 축구할 때 이렇게 외국가 하잖아요. 미국은 star spangled banner 아래 적혀있는 미국 국가입니다. Oh, can't you see? Oh, can't you see? 뭐 이거 있거든요. 그럼 스포츠 이벤트에 처음 할 때 막 한단 말이에요. 흑인아 가수 나와서 막 이질하거든요. 그런 노래를 부르는 전통적인 노래는 bond the crowd with 일반적인 상식으로 대중들을 하나로 묶어버린다는 겁니다. 어떤 상식이냐? pride 일반적인 자부심을 갖게 되는 상식인 거죠. 그 다음에 unites them together for the game. 게임에서 함께 화합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축구하고 노래, 야구하는데 무슨 애국가를 부르라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노래를 다 부르는 게 우리 이렇게 놀고 있지만 어? 뭔 소리죠? 로콘이 열심히 일했어요. 어쨌든 그 열심히 일하 하면서 아 우리 함께 경기를 막 싸우고 했지만 아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이야 약간 요런 느낌 그런 것들을 경기를 하기 전에 그런 노래를 부른다는 거고 만약에 국가대표 대항전이면 더 심하죠. 아 우리나라를 상징해서 일본을 이길 거야 막 덴마크를 이길 거야 이런 경기의 전통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게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시가 나오는데요. For more than a hundred years. 여기서부터가 이 글이 좀 재밌어집니다. 형광펜 칠하지 마요. 형광펜 칠하지 마요. 이렇게 나오는데 뭐냐면 요 부분까지가 올림픽이 나오고 이 앞에는 미국의 성조기 미안해요. 미국 국가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글 자체가 처음에 얘기했고 예시 두 가지를 딱딱 넣은 거예요.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국가 이야기, 그 다음에 올림픽 성화봉송 같은 것들 그런 거 두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 글의 순서라든가 혹은 빈칸으로서의 정답의 근거가 두 가지의 공통점을 찾는 유형 이렇게도 출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부터 새로운 것들이 진행된다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절대 형광펜 칠하지 마세요. 다시 갑니다. For more than a hundred years, 100년보다 훨씬 더 올림픽 성화가 지나간다는 것은 has set aside religious difference in race and opened up nature's border for common tradition. 이 전통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한 나라가 아니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종교적인 차이나 인종을 set aside, 옆으로 밀어 제끼고 한마디로 옆에다 놓는다는 얘기는 밀어두고 그리고 또 국가의 경계들을 공통적인 전통을 위해서 열어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화봉송은 아테네에서부터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나라 아니야 그래서 못 오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나가게 하고 사람들이 계속 성화를 들게 함으로써 전달을 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통적인 전통 그게 뭐냐면 올림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Caught up in the security of the mutual customs, traditions have their own causes ethics. Caught up은 분사구문 어디에 사로잡힌 채로 PP입니다. Caught up in the security mutual custom. 우리가 상호적인 전통을 지켜야 된다는 것에 사로잡힌 채로 traditions 전통이라는 것은 자신들만의 code of ethics 윤리 규범 같은 것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윤리 규범은 that transcend differences united people 사람들을 함께 만들고 여러 차이점을 초월하게 되는 if only for a moment 한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올림픽이 이루어지는 동안이라고 할지라도 야 그때 야 인간으로 이때 싸우지 말자 인간으로 싸우지 말자 서로 좀 차이가 있고 공산주의 자본주의 서로 싸우고 왕정과 공화당 이런 거 막 싸우고 이러지 말고 그 순간만이라도 우리 함께 하자 그리고 차이점을 초월하자 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윤리적 법칙들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power tradition,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것으로서의 전통의 힘, 이런 것을 2번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글 자체는 많이 어렵다기보다는 이 전통을 갖고서 어떻게 정의를 했는가를 통해 해석하는 것에 집중을 해보았습니다. 첫 줄이 제일 어려웠고요. 분사구문 두 개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순서추론, 문장삽입으로도 충분히 낼 수 있다는 점, 이걸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9강 1번이었습니다.